체크무늬 셔츠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거 뭔가요? 뭐가 자꾸 써 있어요? 깔깔인가요? 저기 있는 거 다 버려 그냥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서입니다. 음악한 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, 그래서 그 친구 코디를 도와주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음악하는 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영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친구의 평소 룩을 알아야 되니까 평소 너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그래. 오늘 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좋아하는 니트고요. 편한 바지, 편한 아우터? 편함의 끝입니다. 어떤 코디를 하고 싶어요? 무난 띠 같은 거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? 그럼 일단 한번 옷이 뭐가 있는지 제가 봐도 될까요? 갑시다. 네. 와, 근데 집이 되게 좋다. 옷이 많을 것 같은데 옷장이 많은데? 어, 깔끔하다. 아, 깔끔해요? 네. 체크무늬 셔츠가 왜 이렇게 많아요? 아, 이거 약간 이런 귀염띠한 거 좋아해가지고. 귀엽다고요? 네. 귀엽지 않나? 귀여운데? 뭐 후드티 같은 것도 있고 잠옷도 여기 있고. 이거는 어디? 공연 같은 거 받았어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, 여기는 이제 외출복 아닌 거죠? 그렇죠, 거의? 네, 그럼 괜찮습니다. 여기 숨어있는 것도 있는데 자켓 같은 거? 아, 자켓이 있네. 바지 있고 여기는 그나마 좀 자주 입는 거? 이건 레옹 아닌가요? 맞아요, 이거 선물 받았어요, 팬한테. 아, 팬한테? 그렇군요. 이쪽에 마틸다도 있어요. 아, 이쪽 서랍에는 니트 종류? 니트 하나 더 있고 맨투맨 같은 것도 있고 파란색 아니면 뭐 까만색 약간 거의 이런 느낌이긴 한데 보통. 저쪽은 뭐예요? 이불. 어? 거기까지 옷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? 어. 저는 이 장롱에 다 옷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장롱이 끝이네. 여기가 끝이라고요? 그러면 여기 있는 옷을 좀 한번 파헤쳐 봅시다. 어,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? 코트? 그건 좀 신경 쓰는 옷이에요. 줄무늬 두 개, 체크무늬 두 개. 아, 체크무늬 하나 더 있고 체크무늬 하나 더 있고 흰 셔츠인데? 이거 뭔가요? 뭐가 자꾸 써 있어요. 그려져 있고 써 있는 걸 되게 좋아하네. 이것도 그렇고. 이거는 뭐 깔깔인가요? 맞아요. 깔깔인가요, 이것도? 자라에서 샀던 것 같은데? 아, 자라? 자라에서 저걸 사셨어요? 좋아하는 옷, 이거. 귀여운 거. 얘랑 이거랑 공연하거나 이럴 때는 가끔 이런 거? 공연할 때 체크무늬를 입고 이 신경 쓴 옷이라는 거지, 이 체크무늬가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이 셔츠 너무 많이 입었는지 약간 해졌어요. 맞아. 어, 체크를 해줬어. 이것도 굉장히 자주 입고 좋아하는 옷입니다. 내가 봤을 때는 이 초록색보다는 이 베이지색이 조금 더 이쁜 것 같다. 얘보다 얘가 좀 더 비싼 옷 같은데? 맞아. 여기는 거의 다 자주 입는 건데 이 셔츠 되게 자주 입는 거고. 아니, 체크무늬가 또 나왔어? 아, 여러 가지 체크무늬. 아니, 궁금한 게 왜 똑같은 체크무늬를 자꾸 사는 거예요? 좋아하나 봐요? 저도 모르겠어. 취향 존중합니다. 이로 후드랑 뭐 이거랑. 그럼 바지를 좀 볼 수 있을까? 내가 진짜 많이 입는 거. 거의 맨날 입는다 봐도 돼. 나쁘지 않은데? 근데 뭔가 기장이 짧지 않냐? 야, 나한테도 짧은데? 응, 짧아. 잘랐었어. 이거 왜 잘랐어? 근데 너도 바지를 좀 사야 되긴 하겠다. 왜냐면 바지가 무릎이 늘어났어. 뭐 말고 딱히 막 없는 거 같은데? 아, 잠깐만. 나 약간 멘탈이 나갔어. 나 같은 패션 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줘야 돼. 쇼핑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? 그렇지. 아. 저 같으신 분들은 돈수의 의향은 있대?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.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느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옷장 안에 있는 옷 중에서 지금 너가 입은 옷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아, 그래? 아니야, 그래. 나 여기도 많아. 내가 잘 입는 거. 아니, 근데 니트를 사도 굉장히 어려운 옷들을 자꾸 사. 아, 이건 그 잘 못 입어요. 어, 잘 못 입어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 이거.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야. 이건 예뻐. 얘는 되게 티잖아. 얘는 예뻐. 아니, 얘도 지금 색깔이 노란색, 초록색, 남색, 흰색. 포인트로 주기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군요.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먼저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? 바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니트도 무난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. 아니, 뭐 무난한데? 이 파란 색깔. 얘는 맨투맨이잖아. 아, 맞네, 맞네. 아니, 근데 이 맨투맨도 뒤에 이 글자 뭐냐고. 아, 뭐 글씨 써져 있는 거 되게 좋아하네? 그리고 전체적으로 옷을 산 지 좀 오래된 것 같아. 그래서 옷들이 맞아. 좀 연세가 있어. 새 옷을 사긴 해야겠다. 신발! 신발은 뭔지 한번 볼까? 이거 뭐 없냐? 절대 없으시대요. 너 신발이 뭐야? 요거랑 걔랑 이거랑 인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개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맞아요. 그 가장 최근에 산 거야. 얘도 많이 신었네. 어, 스탠 스미스요? 근데 좀 됐어. 어, 그러네. 누래졌어. 이거 너 거야? 어. 아, 그럼 결국에는 신발이 저 두 개밖에 없다는 거네? 그렇다 볼 수 있지. 나는 너가 구두도 하나 샀으면 좋겠어. 결혼식, 장례식 이런 데 안 가? 그럴 때 저런 거 신는 거지. 아까 그거 왼쪽에 갈색? 있던 거. 아, 많으면 가끔 뭐 컨버스 신을 수도 있고.
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취향이 약간 없을 뿐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럴 뿐이지 뭐든지 할 의향은 있는 느낌? 그래서 뭐 할래? 오케이? 약간 이런 느낌. 더비슈즈나 로퍼 같은 거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. 이제 봄이잖아. 걸칠 수 있는 니트나 아니면 자켓 같은 것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그냥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있는 거 다 버려 그냥. 한번 쇼핑을 하러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.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H&M에 오니까 지금 맨투맨이랑 후드티 같은 거 엄청 세일하고 있어요. 14,900원? 17,900원. 닥터마트에 와서 이거 두 개를 고민을 했는데 얘는 앞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좀 더 무난할 것 같아서 얘를 골랐어요. 근데 부분 얘가 조금 더 높거든요. 근데 또 이쪽에 보시면 이것보다 얘가 좀 더 무난한 것 같아서 무난템으로 골랐습니다. 짠. 근데 딱 마침 지금 20% 프로모션 기간 중이라서 할인을 좀 받았습니다. 자 여러분 쇼핑을 하고 왔는데요. 자라, 에이세컨즈, H&M, 닥터마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. 이 착장도 산 건데 이거 말고 착장을 좀 많이 사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룩인데요. 편하면서도 귀염귀염 스타일? 약간 힙한 스타일 이런 거를 입고 싶다고 해서 착장을 매치해줬는데요. 원래 후드티를 샀는데 핏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제 후드티를 입혔고요.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. 바지는 조거 팬츠를 샀어요.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죠.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평상시에 여기저기 뽕필 수 있으니까 만약 아직도 없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위아래로 블랙블랙이잖아요. 그래서 레이어드 티를 해줘서 경계를 없애줬고요. 그리고 이 조거 팬츠를 처음에 입었을 때 너무 약간 핏한 느낌인 거예요. 양말을 신어서 이 팬츠의 밑단을 이렇게 잡아서 내려주니까 훨씬 더 핏이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뭔가 핏이 이상한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룩인데요. 이 친구가 평소에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한번 입혀주고 싶었어요. 평소에 이런 스타일 잘 안 입지? 처음이지. 시크한 남친 룩? 네, 그런 컨셉인데요. 블랙 청자켓에 블랙 진 그리고 앵클 부츠를 구입을 했는데요. 이 친구가 구두류가 하나도 없어서 닥터마틴에 가서 앵클 부츠를 구입을 했고요. 그리고 이 바지도 지금 기장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살짝 접어줬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줄이질 못했어요. 그래서 그런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. 이 착장은 신발 빼고 98,900원에 완성을 시켜줬어요. 제가 남자 옷 살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남자 옷도 가성비 좋은 옷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 또 신상도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룩인데요. 가디건을 예쁘게 잘 입으시는 분들 보면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옷이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칙칙한 그런 옷밖에 없어서 화사한 봄을 맞아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블루 계열의 가디건 회색 와이드 슬랙스를 샀는데요. 보통 슬랙스 하면 블랙 색상을 많이들 입으시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칙칙한 블랙 색상 말고 이런 그레이 컬러도 한번 도전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은근히 정말 여기저기에 매치가 잘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올해의 컬러가 그레이 아니니까 여러분, 그래서 그레이 슬랙스는 하나씩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착장은 위아래 셋업으로 99,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마지막 룩인데요. 이 룩은 약간 따스한 것 같으면서도 힙한 그런 느낌을 준 덴트리스? 네, 댄디 스트릿 룩입니다. 베이지색 니트,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이 웬만하면 다 갖고 있는 그 크림진. 네, 크림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크림진을 또 하나 장만을 해줬고 힙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와치캡 그리고 안경으로 포인트를 줬어요. 만약에 나는 좀 댄디한 룩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와치캡하고 안경만 벗어주셔도 정말 다른 느낌을 내주는 그런 룩이에요. 나는 옷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구입을 하셔도 캐주얼한 느낌, 모던한 느낌 다 들 수 있는 착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모자까지 합쳐서 105,7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자,
여러분 오늘 이렇게 페보 남사친 10만원 이하대로 쇼핑 앤 코디를 한번 해줘봤는데요. 제 친구가 좀 기본 아이템이 없는 편이라서 기본템 위주로 쇼핑을 했고요. 또 평소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착장으로 한번 코디를 해줘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. 만약에 괜찮은 착장이 있으셨다면 어떤 착장이 괜찮았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.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 Feel of a thousand kisses. Oh.